굉음을 울리며 무인 헬기가 날아오릅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위를 앞뒤로 오가고 제자리 비행을 하며 소독 약제를 뿌립니다. 방역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축사 지붕과 농가 안까지도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농협이 보유한 헬기 넉 대가 모두 방역에 동원됐습니다. 축사 주변 도로에는 소독차가 오가며 방역합니다. 경남에서 하루 120여 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 발병했다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11년 최악의 구제역으로 전국에 소와 돼지 등 347만 마리, 경남에서는 6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까지 경남에서 소와 돼지 140만 마리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은 2주일, 이번 주가 차단 방역의 최대 고비입니다. 구제역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축산 당국과 농민들은 긴장 속에 방역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